그 얘기부터 처음에 그냥 하고 갈까요? 뭐 어떤 어떻게 죽었다 살아났는지. 아, 그것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원래 재훈님 여기가 네. 청년 전략구 아니었습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 금천구가 청년 전략구로 지정이 돼 있다. 네네. 근데 그 강서구랑 이렇게 다섯 개인가요, 총? 금천, 강서, 뭐. 세 개였어, 세 개. 그러니까 서울은 두 개고요. 서울은 두 개. 네, 그 다음에 경기 두 개, 그 다음에 대전 하나. 이렇게. 다섯 개. 예. 그렇게 다섯 개구나. 예. 그렇게 예. 같이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일단은요, 저는 원래는 여기가 청년 전략구가 아니었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이어서, 당연히 이제 저는 이제 당연히 후보로 올라가 있었는데, 이제 예. 시당에서는 다 정리가 그렇게 잘 됐는데, 예. 갑자기 이제 전략위원회에서 거기도 또 전략공천인 예, 그렇죠. 전략구를 지정하겠다고 하면서 발표되면서 예. 이제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변동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발표가 처음 났을 때 오히려 예. 박수 쳤어요. 와, 조상원 드디어 되는구나. 왜 당연히 청년이라고 생각했거든. 이 예. 얼굴이 어디를 봐서 45세 이상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 30대로 보이지. 저 화면에는 좀 그런데 실제로 예. 보면 좀 더 어려 보입니다. 아, 그러니까. 저 실제로 보면은 늘 30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 그 구봉기 소장이 네. 그분이 아마 청년이 안 되실 그래서 막 찾아봤더니 만 45세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네. 만 45세까지는 되는 거 아닌가 그랬는데 3개월. 네, 3개월 아, 그랬구나. 네. 그래서 잘려 나갔던 거 아니에요. 네. 그 아주 그러니까 끝물에 딱 걸렸어야 되는데 네. 끝물에서 다 튀어오르는 바람에 네. 바로 망치로 맞은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뭐 난리 났었어요. 강서 금천 청년 전략구 지정에 네. 시끌시끌하다. 심지어는 뭐 당원 중에서 뭐 네네. 극단적 선택을 하신 분도 있고 이랬다 이런 얘기들 막 나오는데 네네. 어떠셨어요? 예 그러면서 근데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만 빠졌다 그러더라고요. 마지막에 올라갈 때. 마지막 올라갈 때. 예 그래갖고 마지막 올라갈 때 저만 빠졌는데 그나마 이제 제가 이번 대선 과정에서 뭐 여러 그 사건들을 많이 처리를 해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저를 지켜봐 주신 분들이 많아서 예. 마지막 부분에서 아 그래도 대선에서 그 정도 고생을 했는데 딱 그 조상우 후보만 뭐 어떤 기준도 없이 빠지는 건 좀 이상하다. 그래서 마지막에 구제가 됐습니다. 사실은 이제 네. 조상우 변호사님이 저희 방송도 많이 도와주신 분이라서 대선 그 시점에 자문을 구할 게 많아서 전화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꼭 한번 출연해 주시면 어떠냐 그랬더니 정말 울면서 사정을 하더라고요. 일이 너무 많아요. 네. 일이 너무 많아요. 아, 근데 저도 이 짧게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조상호 변호사님이 진짜 그 이재명 캠프 선대위죠. 네, 그래서 네, 진짜 일을 많이 하셨어요. 많이 그러니까 제가 이 정치부로에서 항상 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그 신남성연대 아시죠? 그 여론조작 관련해서 제가 계속 얘기를 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 그거를 또 이 당 내부에서 또 담당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 네, 직접. 예, 그 업무를 제가 이제 고발장을 쓰고 접수하고. 아,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 관련해가지고 그 당시에 그 현안대행 테이프 쪽과 미디어 작업을 같이 협력해서 진행을 네. 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저도 이 신남성연대 그 자료를 제가 한 달 반 동안 모아둔 것들이 있었거든요. 마크하면서. 그런 것들도 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전달 드리고 그랬었는데. 네, 네, 네. 정말 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참 대단하다. 그때 그래서 유일하게 이 댓글 조작단에 대한 대응들이 아주 시원했다. 사이다 네, 맞습니다. 네. 아니 이렇게 사전에 이렇게 도와주신 분들에 관해서 저희들은 이제 마지막으로 법적으로 정리해서 네. 최종적인 이른바 꼭지를 따는 작업만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정말 도움을 많이 주신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많은 자료들을 정리를 해서 그걸로 이제 법적 조치를 했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확실하게 이 줄었죠. 예,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맞아요. 이제 걔네들도 겁이 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활동 자체가 굉장히 위축되면서 네. 그 이른바 댓글 조작, 그 다음에 추천수 조작 이게 갑자기 이제 많이 떨어졌죠. 그 다음 거기다가 뭐 커뮤니티 활동까지 위축이 되는 모습을 네, 맞습니다.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을 세웠는데도 그냥 날리는 거예요. 전략공천위원회가. 네, 예. 뭐 하여튼 무슨 거기 위원장이 누구였어요? 뭐 제가 그냥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아, 근데 너무 좀 속상했어요. 그래서 네네. 그래서 저도 그 응원했고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우리 동네 변호사 네네. 조상호 아니라 조상호. 네. 네. 예, 이 조상호를 갖다 살려야 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고 그래서 기사 회생했는데 네네. 경선이 언제입니까? 내일 중앙 당사에서 현장 토론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현장 토론에서 또 여기가 청년 전략구라 그래서 다른 지역구하고 달리 이제 규칙이 좀 많이 복잡한데요. 예.
그 현장에서 실제로 토론을 직접 지켜본 사람들이 한 40% 정도 투표, 그러니까 이제 포지션을 차지하는 예. 형태로 투표에 반영하고요. 예. 그 다음 날인 이제 일요일이죠. 5월 1일. 5월 1일에 권리당원, 지역 권리당원 30% 투표, 그 다음에 지역 안심번호 여론조사, 이른바 지역 일반 주민 여론조사죠. 예. 그거 30%를 해서 예. 각 전부 다 합쳐서 4대 3대 3 해서 100%. 그렇게 반영. 아니 거죠? 거기는 또 왜 4대 3대 3이야? 아, 권리당원이 한 권리당원 절반, 여론조사 절반 항상,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가장 우리 그 동네 변호사기 때문에 아, 그렇죠. 우리 조상우 후보가 유리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이른바 국민참여 경선이라 해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예. 5대5고 이제 예를 들면 실제로 본선에서의 경쟁력이 좀 많이 필요한 지역이다. 그럴 때는 이제 국민 경선이라 해서 아예 그냥 일반 여론에서 100%로 돌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시민 공천 배심 문제는 저도 처음 봤고 그동안 규칙도 계속 바뀌는 거예요. 왜냐면 당에서조차도 이걸 잘 많이 해보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시민공천 배심원들. 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 현장 배심원들의 투표를 그분들은 이제 지역주민도 아니에요. 근데 지역주민이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그냥 서울시 전체 풀에서 뽑는다는 거예요. 그 여론조사 업체 그러니까 담당하고 있는 여론조사 업체 패널군 중에서 그냥 뽑는다는 건데 그건 뭐야 그게?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정말 어떤 분들인지도 잘 모릅니다. 근데 하여튼 그 부분이 70%였다가 그리고 70%고 그다음에 지역주민 여론조사 20% 그다음에 뭐 전문가 패널 서너 명의 전문가 패널을 10% 반영해주는 그러니까 지역 권리당원은 이제 아예 참여가 봉쇄되는 그 형태로 처음에는 발표가 됐다가 다시 또 이렇게 4대 3대 3으로 바뀌었다가 방금 전에 또 전화가 왔는데 그 권리당원 투표가 원래는 토론회를 본 사람만이 풀 수 있는 퀴즈를 먼저 내고 그 퀴즈를 맞춘 사람만 투표하게 하는 걸로 어제 안내가 됐거든요. 예. 결정됐다고. 흥미진진하군요. 네. 근데 다시 또 바뀌어서 네. 또 예, 반발이 하도 심해서 그랬는지 그냥 나는 퀴즈 못 푼다. 내가 뭐 유퀴즈에 출연했냐 이러면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또 접근이 어렵잖아요. 이렇게 되면. 예. 예, 그래서 그냥 권리당원은 일반적인 투표 방식대로. 그 어르신들은 걸로. 사실은 지금 현재 그 구청장은 네. 구청장을 더 좋아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르신을 배제하지 않는 건 본인한테 불리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좀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야 당당하다. 예, 네, 제가 금천구 호남이 향후회장입니다. 아. 예. 근데 아쉬운 건 제가 뭐 대선 과정에서 이 법률 일이라는 게 굉장히 시시각각 제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간 타이밍 자체를 갖다 조절하기 어려운 파트가 제가 볼 땐 대선에서 공보 파트하고 법률 지원 파트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계속 법적인 이슈는 발생하고 제가 뭐 고소고발도 많이 그러니까 고발도 많이 했지만 선관위 신고 그다음에 또 선거법 자문도 거의 실시간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 때문에 호남 향후회장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님 금천구 연속 그 저기 유세에 제가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아 너무 바쁘죠. 호남 향후회장을 찾았다고 하는 후문만 들었습니다. 여기는 왜 없냐고. 야. 자 우리 조상호 후보 좋은 결과 있으면 네. 나중에 이제 저희랑 단독 인터뷰를 한번 해주시고 아 예 알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없으면 저희 고정을 해주시죠. 약속하셨습니다. 네. 우리 조상호를 구독하자. 금천에서 조상호를 구독하자. 여러분 금천구의 혹시... 지인 좀 찾아주십시오. 예, 아까 그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금천구의 지인이 있으면 좀 말이 네. 해달라. 네, 네. 금천구 지인들 찾아서 동네 변호사 조상호를 좀 이렇게 구독하자. 네. 그래서 4년간 열심히 부려먹자. 네. 좀 이렇게 많이들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5월 네. 5월 1일이고요. 네. 네. 안심번호 여론조사가 5월 1일 돌아갑니다. 네. 그다음에 5월 1일 권리당원 투표도 이어집니다. 예. 많이 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재우 씨는 금천구 아니죠? 저는 부평. 구평 예. 옆이네요. 약간 옆이네. 예. 예. 뭐 멀지 않습니다. 지인이 있으니까 예. 좀 가서 도와주시기를.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금천에 사는 지인이 좀 있습니다. 예. 아우, 예. 감사합니다.